안녕하세요 여러분,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정어리 떼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산항에 정어리 떼가 죽어가지고 이 시체들이 마산항에 엄청나게 몰려들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바닷물의 용존산소가 모자라서 정어리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증언이 나왔냐면 권형망 어선에 조업을 하다가 여기서 정어리들을 흘려보냈다, 그물에 잡힌 거를 흘려보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수산업법을 보면 한 개의 조업법에 대해서는 한 가지의 어종만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혼획을 금지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멸치를 많이 잡는 권형망 어업을 한다고 쳤을 때 멸치만 잡아야 돼요. 그물에 잡힌 것 중에 멸치가 아닌 다른 생선들이 잡힌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항구로 갖고 와서 팔 수도 없고요, 이걸 무조건 바다에 흘려보내든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한 가지 반론을 제기를 한다면, 정부에서 바닷물의 산소 용존 산소량이 모자라서 정어리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마산항 근처에 있는 바닷물의 용존 산소량이 굉장히 낮아질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양식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홍합이나 뭐 멍게나 이런 양식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홍합과 멍게들도 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어리만 죽는 게 아니고요, 다 모든 어종들이 다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왜 유독 정어리 떼만 죽어가지고 이제 사체들이 항으로 밀려왔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한 산소량이 모자라서 애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증언, 두 번째로 어떤 증언이 나왔냐면, 권형망 어선 이제 선주가 자기네가 정어리 떼들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문제냐, 왜 그 사람들은 이거를 왜 흘려보냈냐 라고 살펴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가지 어종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물을 던져서 올려왔는데 멸치가 아니라 정어리가 잡혔다, 그러면 정어리는 절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다 불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주 입장에서는 그물망에서 멸치랑 정어리가 섞여서 왔는데, 이거를 제가 일일이 정어리만 떼고 멸치만 뗀다?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사람 손으로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물 자체를 그냥 뭐 찢든지 흘려보내는 거죠, 정어리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물망에 애들이 잡히잖아요. 그렇다고 잡힌 거를 제가 그물을 찢어서 바다에 흘려보냈다고 칠 때 애들이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살아갈 수 없고요, 다 죽게 돼 있어요. 네,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그물에 잡혀서 숨도 못 쉬었는데 그물에 올렸다가 정어리가 많이 잡히니까 흘려보냈죠. 자, 핵심은 선주들의 잘못이냐?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는 무수히 많은 어종들이 있습니다. 나는 멸치만 잡고 싶어서 멸치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 같은 게 아니죠. 농사 같은 경우에는 난 양파를 심으면 양파만 나오겠죠. 양파를 심었는데 콩이 나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바다는 다릅니다. 멸치를 잡고 싶은데 정어리가 몰려오면 정어리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고 오면 불법이래요, 지금 법상.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정어리를 흘려보내야겠죠. 자, 이게 굉장히 이 우리나라의 이제 수산업법의 어떤 하나의 오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어리 떼의 죽음은 사실상 정부의 법 체계 안에 어떤 하나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겁니다. 이런 하나의 오류가 지금은 이렇게 뉴스로 크게 보도되어 있지만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게 반복되어 오던 일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살펴보면요, 혼행률을요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 제대로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유럽에는요 정어리를 절여 가지고 통조림으로 만듭니다. 이거를 거기서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젓갈을 잘 먹는 것처럼 거기서는 정어리로 만든 그 어떤 그 덧갈이라고 하긴 그렇고 절임식품들을 굉장히 주식으로 삼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법을 바꿔서 정어리를 잡혀왔을 때 이걸 갖고 오면 불법이 아니라 갖고 오면 일반 사람들한테 팔지 않고 바로 어떤 계약된 수산물 공장에 들어가서 이거를 절임식품이나 다른 상품으로 가공을 하면 수산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어가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이걸 만약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한테도 좋을 겁니다. 왜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를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는 이제 안주 중에 하나가 있죠. 골뱅이 무침. 그 골뱅이가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어디서 오냐? 유럽에서 옵니다. 유럽 사람들은요, 골뱅이를 안 먹는데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골뱅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뱅이를 수입해서 우리는 그거를 갖고 골뱅이 무침도 먹고 골뱅이 탕 뭐 등등등 이런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정어리 같은 것도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와서 가공을 하고 판다면요, 다양한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요, 법 개정을 손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업을 하시는 분들 플러스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혹시나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아니면 또 정부 관계자가 있다면 법을 좀 손질을 해서 이런 부분을 발생하지 않게끔 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